네. 아. 좀 전에 그 채팅창에 좀 뼈를 때리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진정한 프로는 한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도 성심성의껏 방송을 하셔야 되는 거 해야 아닙니까? 되는데. 빨리 끝내. 어디 이런 어디 아, 만명 넘게 모여 계신데 어디 빨리 죄송합니다. 끝내냐. 죄송합니다.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네. 너무 그 잘못한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청자들 계신데도 그래,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보다 하고. 많이 안 나가셨어요. 게다가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래서 둘다 띄워놓고 보시는 것 같긴 해. 자숙하는 의미로 네. 제가 잠정 방송을 쉬겠습니다. 아, 또왜 그래요? 나 참. 자숙 좀 해보자. 맨날 쉰대. 아니. 자숙할게요, 여러분. 자, 기다리시던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하. 삼하. 백하. 백화는 뭐예요? 뭐야? 백브리핑 하이.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3하는 뭡니까? 3% 하이 이런 뜻이에요? 3% 하이라고 저 지난주에 배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오늘도 그렇고 매번 이제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동향을 항상 파악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저 백브리핑 시청자들이 혹시 놓치고 계실까? 네. 아니면 주요 해외에서는 어떤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알려다 주십사. 저희가 부탁드렸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네. 는 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나오고 있는데 매일 네. 나오죠.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집값이 맞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도 나와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 네. 기사가 네.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기사인데요. 그 Pandemic fuels broadest global house price boom in two decades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전염병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전 세계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팬데믹이 거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뜻인 네. 거죠? 연료가 됐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일형식이에요, 일형식 그죠? 팬데믹이 퓨얼스 하고 있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거의 모든 주요 경제에서 집값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2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랠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어떤 금융 안정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지금 OECD 데이터를 취재를 해서 예. 40개 국가들의 집값의 변동을 한번 따져 본 거예요. 아, 최근에 네. 예. 그런데 올해 첫 1분기 이 3개월 동안 그 3개 국가만이 실거래가가 하락을 경험했고 나머지는 다 오른 거죠. 예, 그 이게 2000년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표를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하우스 프라이스가 점점 올라간다. OECD 예. 국가에 걸쳐서 지금 OECD 선진국의 그 평균 집값이 네. 2021년 1분기에 지금 3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9.4%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명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최근에.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1분기로만 이렇게 봤을 때 1분기 9.4%가 올랐다는 건데 네. 그러면 90일 동안 9.4%면 거의 열흘마다 한 1%씩 오른 거죠. 아, 최근에는? 네. 아, 그래요? 네, 1분기,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가? 네, 여기 그 좀 색깔이 있는 부분이 휙 올라가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 느낌이 더 잘 오거든요. 네.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은 네. 이 캐나다, 미국 이 평균 대비 이 회색이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고요. 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빨간색과 회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색은 OECD 평균. 네. 빨간색은 그 위에 써 있는 국가명의 그 나라 집값 상승률. 네. 네. 보시면 이 캐나다가 또 휙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그 US 미국도 휙 올라가고 이제 브라질은 훅 떨어졌는데. 아, 브라질 집값은 요즘 떨어지고 네. 있는 중이군요. 예. 그리고 예.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여긴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유럽에서는 그 여기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 독일 여기 독일하고 네. 그다음에 스웨덴하고 그다음에 영국, UK 여기 이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대부분 회색 그래프보다 빨간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걸로 봐서 이 나라들은 OECD 평균들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나라들이고. 네.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들 또 보시면 네. 여기는 인도가 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시아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 한국이 좀 잘못됐나 이런 싶은 그림이 나오기는 좀 해요. 그래서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네. 많이 오른 국가로 한국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아, 요 그래프는 우리나라는 잘못됐네요. 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네. 반대 잘못됐어. 우리 OECD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요. 댓글에 한국 분인지 어떤 나라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저렇게 평평할 리가 없다. 그렇게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2010년부터 한 최근 10년간의 그래프니까 네. 사실은 2010년부터는 지금까지 최근 한 1, 2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집값 거의 안 올랐어요. 사실은 그거 10년째 오르는 걸 한꺼번에 최근에 한 2, 3년간 반영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한국 그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다른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안 올랐다고 하는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든다. 네. 좀 속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 여기 보면 5위에 네. 지금 이렇게 서울이 있죠. 여기는 도시별로요. 상승률, 국가는 상승률이요? 아니고. 네, 상승률. 이게 지금 1년 동안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 최근 1년간. 네.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 위에서부터 리스트 안에 네 이게 지금 영국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그룹 나이트 프랭크라고 있는데 1등이 어디입니까? 1등이 여기는 이즈미르라고 터키 도시입니다. 터키의 이즈미르 네 33.9%가 올랐고 네. 2위는 앙카라 여기 터키 네 터키 수도고 3위는 웰링턴 뉴질랜드 수도죠. 그다음에 네. 4위는 이스탄불 터키 터키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5위가 서울 그다음에 6위가 그 헬리팩스 캐나다 입니다. 모스코바 뭐 이렇게 다. 7위는 모스코바. 네. 8위가 이것도 러시아 생테스부르크. 생테페테르부르크. 생테페테르부르크. 네. 해밀턴, 파닉스 이렇게 다 있는데. 서울이 당당히 5위. 네. 여기 이렇게 5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이제 화면은 이제 표는 다 보셨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 세계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까 하고 분석한 내용을 봤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익숙합니다. 뭐 일단 역사적인 저금리 네. 그다음에 재택 기간 동안 우리가 사회활동, 소셜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돈이 저축이 되는 거죠. 누적이 네. 되는 거죠. 근데 그 저축으로 집을 사요? 돈 좀 해외여행 좀 안 썼다고 돈이 남네? 집이나 한 채 사보고 이런다고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고루 좀 반영을 해서 들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일할수록 그 공간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이거 서재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마당이 필요한데 이런 것처럼 공간에 대한 욕구가 네. 모두 이런 게 다 융합이 돼서 이런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 특히 형편이 좀 나은 가정들은 오히려 좀 실직 위험에서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직업군들이 팬데믹 동안의 지출을 자제하면서 부가 더 축적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사를 할 때 더 조용하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기는 성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입니다. 뭐 공급이 줄어든 것도 원인인데 뭐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설, 뭐 목재, 구리, 철강 이런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력 공급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택 건설 비용이 오르니까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런 네. 얘기 뻔한 얘기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좀 시각을 보면 이 집값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런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호황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OECD 조사 대상국들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네. 그 임대료 상승보다 빠르게 올랐고 그다음에 소득 상승률보다도 더 높아요. 주택 상승률이 이 속도를 추월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보유가 더욱 힘들어지는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네요. 예. 네. 채팅창에서는 터키가 많이 오른 게 터키 리라화 기준으로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냐. 리라화 자체는 폭락했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덜 올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은 다음에 좀 드릴게요. 뭐 저도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터키도. 한 30%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든.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표를 네. 보시면 아까 표에서는 그 2000년 초반에 이렇게 확 오르다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네.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처럼 이렇게 확 붕괴가 되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오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확 올랐으니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기는 한데 다행히 15년 전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한번 그때 크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긴장하면서 잘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신용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네. 낮아져서 2006년에서 2007년에 비해서 부진의 위험이 좀 낮아졌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기지 증가가 주로 어떤 금융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 강한 네. 사람들을 예. 위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선진국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부채가 적대요. 그래서 옛날처럼 어떤 채무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 위험이 낮다. 요즘 빚내서 집 사는 분들은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는 저소득층이었는데 요즘에는 고소득층들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사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대체로는 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때 15년 전의 사태와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예, 그렇게 본다는 거군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기사를 다른 거를 또 한번 찾아보니까 예. 이거는 뭐 아주 최근 기사는 아닌데요. 블룸버그에서 네. 비슷한 관련된 내용이 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글로벌 붐이 이제 집값 붐에 대한 그 중앙은행의 딜레마 라는 기사인데 네. 중앙은행이 지금 당장 뭘 적극적으로 뭘 하기는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센트럴 뱅크가 딜레마를 네. 느끼고 있다는. 네. 경기 부양책을 너무 느리게 이제 철회하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더 부풀리고 네. 금융 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좀 후퇴를 해버리면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 회복에 따라서 일부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을 좀 둔화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 들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네. 집값 폭등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어떻게 정책을 좀 제대로 확 펴기가 난감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시장이 아무래도 과열을 보이는 조짐이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네. 빠르면 9월이나 12월쯤에 그 MBS라고 하죠. 주택 담보 담보대출을 네. 위한 채권 네. 네. 그거를 테이퍼링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행을 하고 이어서 국채에 대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2단계 테이퍼링을 방안이 추진될 거다 이런 예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이제 미국 중앙은행은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국채도 사들이고 MBS라고 하는 주택 담보대출용 네. 채권 그것도 사들이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사들이니까 그거의 금리가 떨어지고 그거의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그렇죠. 쉽게 대출 그러니 집값이 산다. 오르지 친구들아 빨리 저 금리라도 빨리 올려줘 라고 해서 그것의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부터 먼저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 미국은 그 국채하고 그 MBS가 서로 경쟁 상품이라서 네. 이 금리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금리만 올라가면 다 이거 살려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걸 다 살려고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금리도 내려오겠죠.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둘 다 사는 건데 이것만 팔아. 이것만 억지로 내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테이퍼링을 하지 마. 국채 금리가 다 올라가도록 둬 하는 것 뭐 그런 건 말이 되는데
야, 이것만 좀 안 사고 요거는 사고 하면 이렇게 돼서 집 사는 네. 사람들은 네. 더 힘들어지게 할 수는 없겠니라고 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둘 다 이제 비슷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또 뭐가 있었냐면 예.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ECB에도 있었고 IMF에도 있었던 네. 이코노미스트래요. 예. 이 사람이 부채가 많은 가구를 보유한 경제 국가를 말하는 거죠. 네. 부채가 많은 가구를 보유한 경제의 통화 당국의 경우에는 네. 좀 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아까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부채 증가율이 예전만큼 높지 않다 이렇게 미국은 얘기를 집값은 했는데. 오르는데 네. 쉽게 말해서 가계 부채가 그렇게 위험하게 늘거나 그렇지는 않고 네.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가계 부채가 많은 가구를 보유한 경제라면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네. 뭐 원격 업무나 그런 공간을 더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 예전에 주택 붐과 같은 방식으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런 네. 거는 괜찮다. 네, 그런... 대신에 부채가 많은 경제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이런 언급이 좀 그게 이제 그게 터질 수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요즘 집 사는 분들은 미국 얘기 들었는데 재택근무용 외곽 전원주택 이런 거를 주로 원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로 이게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네. 혹시 특성을 할 때 맞는지 하여튼 알던 분인데 원래 저랑 같이 이제 뉴욕 쪽에 살던 분인데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근데 텍사스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근데 텍사스 정말 집을 못 구할 정도 너무 집값이 많이 뛰고 집을 못 구할 정도로 해서 이게 텍사스는 진짜 웬만하면 막 이렇게 수영장 있는 그런 넓은 집들이 많은데 네. 왜 텍사스에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냐 했더니 LA에서 근무하던 많은 사람들이 LA는 집값도 비싸고 뭐 차도 막히고 하니까 네. 근데 재택근무가 영구 재택을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LA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텍사스로 가서 네. 그 돈이면 훨씬 싼 가격에 넓은 수영장 달린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전부 다 텍사스로 가서 집을 사는 분위기래요 지금.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재택근무도 좀 가끔 하고 이제 요즘은 잘 안 다니고 재택근무하는 네.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 1년 그렇게 해왔는데도 야 우리 최소한 양평이나 혹은 위쪽 뭐 양주나 네. 뭐 그런 데 가서 살자. 그렇죠.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 진짜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정말. 근데 한 번도 그 텍사스 그게 그 영구 재택이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거는 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 실리콘밸리 아래쪽에 있는 네. 지역에서 다시 어떤 회사들이 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대요. 이전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어떤 그 회사의 위치, 잡의 위치에 따라서. 인구가 확 몰리고 확 줄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그 실리콘밸리 근처나 어디 같은 경우에 인구가 확 줄어들면 나중에 대선을 할 때도 의원 배출이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기업의 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역적으로. 그 실리콘밸리에 비싼 집세 내고 있던 분들이 텍사스로 좀 많이. 네 회사를 그쪽으로. 회사 자체로. 회사도 네, 많이. 회사가 거기에 많이 생기고 뭐 옮겨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텍사스는 세제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가면 또 그쪽에서 집을 당장 구해야 되니까. 가족이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유네.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가니까 나는 원격 근무 못하네. 그럼 나도 거기서 출근해야 되네. 텍사스는 두 가지 다인 거예요, 그죠? 둘 다 있나 봐요. LA에 살던 분들이 아 이거 어차피 원격 근무면 그냥 공기 좋고 재밌는 곳으로 가자 텍사스. 네.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비싼 거 세금 안 내려고 텍사스로 가자. 텍사스가 회사 직원들은 세금이 싸거든요. 출근해야 되는 직원, 출근 안 해도 되는 직원 다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다. 아니 텍사스가 왜 텍사스 요새 날씨가 원래 더운 데잖아요 거기 엄청. 네. 근데 지난번에 막 눈이 와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오스틴 공장. 그것처럼 또 더위도 덜해졌다는 거예요 이상 기온 때문에. 그래서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외신에 나오는 부동산 많이 오른다는 것도 많이 오르는 지역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쪽 기자들도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별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왜 오른다고 보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을 좀 하려고 하는지. 이거 되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건 전 세계가 다 주요국은 비슷한데 그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내지는 뭐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포인트. 또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포인트 거기에 대해서 정부 대응은 다르겠죠.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네. 하는 게 전 세계가 네. 각각 다 다를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국의 각각 다른 지역에 사시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좀 현지에 체감하는 분위기들을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집값이 다 올라야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을 팔 때 정말 위로 올려쳐서 사느냐 아니면 내려쳐서 파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분위기 흐름이 좌우되는 건데 네. 이분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라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랍니까 현지에서는? 일단은 그 팬데믹 이후에 도시에서 뭐 렌트를 살거나 아니면은 좀 같은 값이지만 좀 작은 집에서 살던 젊은 세대들이 그 서버브라고 하죠. 그 교외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한대요. 네. 근데 이제 도시에서 좀 렌트 주로 하는데 집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집을 소유해볼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네. 재택을 하니까 굳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로 살던 분들이 집을 살려고 한다, 구매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미국 전역으로 확대는 할 수 없지만 또 일부 지역층에서는 가정을 이루지 않는 젊은 세대들조차도 네.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뭐 주식을 하던가 코인을 하던 것처럼 야 지금이야 그러면서 금리도 낮고 집값도 네. 오르는 분위기고 하니까 젊은 네. 세대도 산다는 거죠 집을 어떤 싼 동네라 가서 관심이 가서도. 있다 뭔가 열풍이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돈이 어디 있어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게 집값이 굉장히 막 비싼 것은 아니니까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아예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면서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부모 집으로 오는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의 주거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직장을 잃지 않은 젊은 세대라면 미혼 세대라면 그거를 다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외에 뭐 전원주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도는 네. 그냥 모기지 쓰면 살 수 있으니 그렇죠. 아무리 뭐 허름한 집이라도 예. 야 지금이 저점이래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젊은 사람들은 또 확 몰려드는 그런 성향 분위기도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교외로 오는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도시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 예.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지금 다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에 집을 많이 지어야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재택하고 다 뿔뿔이 지금 집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뒷마당이 딸린 넓은 집에 네. 교외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집이 많이 없잖아요. 당장은 못 짓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도 있지만 뭐 콘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호가 높아진대요. 아파트에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우리나라랑 선호하는 집값이나 오르는 집들의 종류가 좀 다르네요.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통화한 분 중 한 분은 그 시카고 그 다운타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네. 곳에 사시는 분인데 최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년 만에 그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이 됐대요. 최근에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그 바이어스 마켓, 셀러스 마켓 하면 앞에 오는 주체가 유리한 시장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콧대 높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면 공급이 많아져서 낮은 가격에 선택폭이 이제 구매자들한테 넓은 거고 부르는 게 값이고 줄을 네. 서시오 하면 집 파는 사람이 줄을 서시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면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판매자가 고를 수 있는 거죠. 판매자가 예. 유리한 그런 시장.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동네는 오히려 조금 느린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코로나 때 타운하우스는 그 앞에 마당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도 좀 숨쉴 공간인데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냐. 그럴 수 그래서 있을... 미국은 하여튼 그리고 훨씬 우리의 문화는 하더라고요.
뭐 저녁 때 가끔 회식하고 네. 주말에 오후에 그냥 마트 가고 그런 게 야외 활동의 전부지 뭐 달라 코로나 하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야외 활동 내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의 격차가 물론 있으나 네. 우리나라는 워낙 일 열심히 하는 민족이라서 네. 크지 않은데 네. 미국은 아니라면 그 아닌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거의 뭐 웹 액티비티가 삶의 전부인 그러다 갑자기 하지 마라고 하면 그 충격이 워낙 큰 충격 크죠. 그런 나라들은 더 빨리 이제 외곽으로 집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수요가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대응이 그래서 뭐냐,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신다면 네. 공통적인 기조는 공급을 늘리는 거. 공급을 늘리는 건데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되게 참 뭐라고 했냐면 최근 7월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의회 의원들이 야 이거 주택 가격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파월이 I don't know what housing price will do in the future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뭐 앞으로 집값 언제 될지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there is just a lot of demand라고 했는데 지금 수요는 일단 엄청 많아. 이렇게 아, 정말 남의 아, 얘기 하듯이 아, 무슨 네. 영어 시간인 줄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짧은.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모기지 레이시라고 하죠. 네. 그 이자율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라고 해도 수요는 계속 많을 거다. 올라가도 많을 거다. 그래서 금리 조금 오른다고 그게 뭐 그게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얼마나 주겠냐.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공급을 얼마나 많은 공급을 시장을 풀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거는 정말 out of contro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네, 그런데 뭐 중앙은행이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없으나 할 수 없어. 왜 중앙은행한테 물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는 나라와 그렇죠. 중앙은행이 집값 좀 잡아야지라고 할 때 뭐 그냥 그렇 대응하는 건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집값 때문에 이제 금리 올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떤 대응 하나로 딱 정해서 얘기하기가 힘든 게 연방 차원에서 주택 시장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뭐 주정부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아. 중앙은행이나 지방 정부가 처리하도록. 권한이 주로 있거든요. 이제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 좀 기조가 바뀌기는 했어요. 네. 뭐 공공주택 사업도 투자를 하고 뭐 민간 건설 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 세제 혜택을 주면 많이 지으려고 자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용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나 재개발 사업자한테는 또 다른 혜택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근을 주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하고 완전 다르게가 100% 다르게 그렇죠. 가는 거네. 네, 그래서 아니면 뭐 사업자나 투자자한테도 보조금을 대준다든지 그런 많이 경우 지으라고 빨리빨리 네. 많이 지어라. 네,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어떤 그 규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여기는 주택만 됩니다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여기는 뭐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연준과 지금 주정부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또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도시는요. 우리 동네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매수를 하면 네,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해 줄게 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건 집을 왜, 사라고 바이하라고? 네. 바이하면 집값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그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그 저소득층이 꼭 필요로 하는 자기네가 공급한 주택일 수도 있고 예. 예, 이거는 경우가 계속 다르기는 한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른다도 걱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오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살 곳이 없다. 얘네들은 살려는 니즈가 있고 뭐 돈을 빌려서 살 수는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미국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하네요. 공급을 하여튼 민간업자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많이 지어라는 건가보네요. 지어서 빨리 임대를 좀 하면 또 인센티브 주겠다. 네, 네. 근데 지어서 임대하는 게 다주택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의 걱정 중에 하나도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부채가 같이 크게 늘어나는 같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죠. 돈이 부족한 20, 30대가 네. 부모들한테 증여나 상속받아서 하기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안 되니 돈은 별로 없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고 집을 사려니까 대출을 많이 끌어야 되니까 네. 당연히 집 거래만큼 계속 대출은 그러니까. 늘어나죠. 그리고 또 조금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달라서 제가 가져온 사례들이 있는데 캐나다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도시 변두리 큰 집을 사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최근에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아닌데 네. 캐나다 자체는 되게 뭐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네. 굉장히 큰 집에 살려고 하는 니즈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캐나다 되게 넓은 나라인데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캐나다에 그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구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단독 주택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여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집을 줘도 크게 줘야 되고 네. 있는 땅이 넓어도 그런 문제는 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이후로 더욱 마당이 있는 주택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된 구역이 많지 않으니까 구역 규제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여기에는 뭐 이 구조물만 지을 수 있어. 여기에는 뭐 어떤 것만 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나라보다도 네. 훨씬 엄격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공급 부족을 또 야기를 했다. 캐나다는. 네. 네, 지금 도시에 몰려있던 주택들이 네. 다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밖에는 지을 곳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와 허가된 곳이 없으니까.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요 아파트 지금 부셔서 우리가 32층짜리 뭐 이렇게 해서 지을게 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돼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고 있으면 자꾸 외곽으로 나가서 이제 신도시 짓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정부의 기조는 조금 오히려 느긋해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왜? 그 대부분의 팬데믹의 특수 상황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 모든 요인이 가격을 올렸지만 이 중 네. 어떤 것도 지속되지는 않을 거야.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내려간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액션을 만약에 취한다고 한다면 주택 정책보다는 네. 뭐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에 손을 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서 네.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해야 되겠죠. 뭐든지 할 텐데. 네, 네. 근데 이 나라는 국민들도 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네. 오르는구나. 아, 수요와 공급에서 좀 뭐 공급이 딸리거나 수요가 많은가 보다. 그럼 집을 좀 더 짓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지. 정부가 해결해라. 왜 정부는 뭐 하냐? 뭐 이런 쪽에 그 민감한 반응이 좀 덜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면 정부도 다른 사람 얘기처럼 그러고 있죠. 집값이 많이 그동안 안정됐었나 봐요. 모르겠네. 캐나다. 캐나다도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아,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따른 대응이 대응이나 혹은 뭐 이제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제 정부의 대응책도 다른 거죠. 그런 듯하네요. 뉴질랜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뉴질랜드도 많이 올랐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지금 네. 0.25%인데 이것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지었는데 예. 결국에는 목표 양만큼 짓지를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집값 상승을 유인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구입을 보다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줬던 거 없앴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서 토지도 더 많이 열어줬고 그다음에 면세 요건인 부동산 보유 기간도 원래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2배 확대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면세 계획 이런 거 많이 다시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린 또 반대로 했는데 근데 요거는 관건인 게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면 10년 갖고 있으면 면세, 네. 비과세 네. 이거 하는 걸 이제는 20년 갖고 있어야 비과세야 네. 라고 바꾸는 거잖아요. 네. 바꿀 때 앞으로 사는 집에 구입하는 집에 대해서만 20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모든 집이 다 그래 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정책 효과가 전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사는 집에 대해 구입하는 집에 대해서만 20년 갖고 있어야 비과세고 10년 가지고는 세금 무거워 라고 하면 덜 사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이미 갖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피해도 없으니까 그분들은 자유롭게 매물로 내놓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세 강화 뭐 하는 걸 지금부터 집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집 사서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다 적용을 시키니까 세금이 무거워지면 다음 정권에서 팔아야 되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많은 규제를 하는 게 심지어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더라도 앞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는 거는 보유세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는 양도세 무거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지 마세요. 네. 해야지 이미 산 것에 대해서 양도세가 무거워지고 보유세가 무거워지고 이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보유세가 무거워지면 증여하고 양도세가 무거워지면 기다리고 버티는 거죠. 뭐 그런 뭐 이제 그런 거의 차이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 나라는 from now on인지 아니면 굉장히 그게 차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문제는 집값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상황이 집값을 잡을 상황이 아니면 네. 특정 집단을 원인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공격을 해주는 게 또 어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는 나라도 있고 여기가 나쁘다 여기가 그러니까 주범이다 이분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집값 오른 것에 대한 분노를 이쪽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이제 하는 정책들도 있죠. 아 집값은 정말 유럽 마지막으로 유럽. 유럽은 지금 유럽 중에서는 스웨덴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택 시장에 가장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2010년 이후에 집값이 한 74%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EU 평균이 31%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서 스웨덴에서는 지금 세금 특례 우리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정치적으로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이자 비용을 30% 인하 해줬던 거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중앙은행이랑 뭐 금융감독기가 모두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돈 빌려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거나 세금 혜택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이게 나왔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지를 받고 있다 정도. 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국가는 남은 건 없나 다 했나요 이제? 네. 다양한 고민들이 있네요 전 세계가 다. 집값은 근데 보니까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사실 고민이어서 집값은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집값이 뛰는 게 정말 무슨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요새 싸우는 사람도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집값이 오를 때 해피한 사람은. 정말 집을 한 10채쯤 갖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이 이미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집이 이미 있는 분들의 목표는 뭘까요? 이 집을 고점에 파는 거 아닙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도 더 좋은 지역에 있는 더 좋은 집에 그렇죠. 사는 거. 20평 집을 갖고 있다. 다행히. 그러면 30평이나 40평에서 40평. 사는 거가 이분들의 목표죠. 근데 집값이 오르면 30평이나 40평으로 올려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집이 두 채나 있어도 마찬가지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쁜 거는 대부분 언해피하죠.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에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기준에는 어떤 집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뭐라 투자로 생각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있지만 있지 않고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에 대한 그 목표 어떤 가치가 바뀌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 자기 원래 내가 이제, 집을 이제 팔려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구할 수 없는 거죠. 더 좋은 집을 하는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신 분이 제가 전화 한 분이 그런 네. 분이었는데, 네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집값 그 내놨던 거를 다시 걷어들였다. 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서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너무 집을 잘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투자에 대한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막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뭐 한국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투자용 똘똘한 단체가 아니고
사는용 돌돌, 리빙용 돌돌한 단체가 한다. 그럼 뭐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예. 아 그래요? 뭐 렌트가 또. 많죠 대부분. 아, 렌트, 아니 렌트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미국 많이 비싸요 벌써? 제가 있었던 데는 정말 정말 많이 비쌌습니다. 특파원으로 있었을 때. 월 우리 돈으로 월 한 400만 원씩 내니까. 근데 뭐 좋은 집에서 산 것도 아닌데도. 정말 비싸긴 비싸다. 월세가 400만 원이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호덕호덕대면서 사는 거죠. 호덕호덕대면서. 그런데도 진짜 얼마나 주인이 렌트 오는 사람한테 너 그 회사 증명서, 네. 재직 증명서 내라. 통장 잔고 보여줘라. 그래서 심사도 해요. 네가 돈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검사하겠다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가 이래요? 아니면 이런저런 뉴스를 찾아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뉴스를 찾아본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집값에 대해서는 그냥 외신 번역하고 내는 게 딱 끝. 우리는 주로 그러니까 외국보다 우리가 더 올랐다. 우리에다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주로 나오죠. 다른 나라 뉴스들을 보면 자기네 나라도 걱정인데 다른 나라 어떤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주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이해하기도 좋은 것 같고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긴 하는데 네. 워낙 캄프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낙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니즈를 맞추려면 저도 열심히 일주일간 공부를 이게요.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봐야죠. 많이 취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언론들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우리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하기가 바쁘고 어렵고 이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유학을 다녀왔나 뭐 특파원을 가보게 됐나 아유 못하니까 뭐 그냥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네. 뭐 어혜진 소장만 믿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해당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경기는 끝났다. 이제는 본 게임이다. 2021년 유한타증권 T레이더 배틀 파이널 라운드. 총 상금 1억 900만 원을 건 신개념 실전 투자 대회. 정프로 역시 참여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물반 고기반 423명에게 수상 기회를. 신청 기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회 기간 8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국내 주식거래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065%이며 홈페이지 참고.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백브리핑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한일전 야구 경기를 미루시고 백브리핑을 들어주셔서 저희는 대단히 고맙고 힘이 나고 더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까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땡 o 포 워칭 어스 See you tomorrow. 뭐라고 좀 해봐요. 뭘 뭐라고 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